왜 저래? 야, 첫보험 모르냐? 또 체인 거 아냐? 늘 있는 일인데 뭐 가자. 가자. 야, 너 어쩜 그럴 수가 있냐? 야, 사귀는 사람이 있는 여자애를 나한테 소개시켜 주면 어떡하자 뜨는 거야? 어? 경인아, 그게. 야, 마. 너 나 사람 잘못 봤어. 나도 여자 만나는데 나만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야. 골키퍼 있는 여자는 안 만난다고 임마. 아, 글쎄 그게 아니라니까. 호경이 진짜 지금 사귀는 사람 없어. 오히려 지금이 호경이한테 누가 꼭 필요할 때라니까. 야, 웃긴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닌 것 같으니까 나는 여기서 물러날게. 어? 너 혼자 잘 부든가 뭘 하든가 네 마음대로. 경인아, 경인아. 그럼 경인이가 쫓아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그 여자가 경인 오빠한테 자긴 사랑한 사람이 있다고 딱 잘라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요? 응. 왔다. 야, 경인 오빠가 천사들한테 처했을 때 표정이 어떨까 난 되게 궁금했거든? 근데 저렇구나. 야, 근데 승원이가 그런데 걔가 국문과래. 그러니까 어떤 애인지 누굴 사랑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어, 그래.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 엄마 그렇게 해. 어? 국문과 고호경이라고 했지? 예, 교수님 알아보셨어요? 야, 어. 뭔데? 아우, 얘들이 어떤 학생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하잖아. 아이고야. 학생이 교수한테 별걸 다 시켜요. 그게 아니라 교수님, 저 경인이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래, 내가 김 교수님한테 뭐 여쭤봤더니 걔 착실하고 똑똑한 애인데 얼마 전에 유학 간 남자친구가 사고를 당해서 죽는 바람에 지난 학기에는 수업도 영 안 들어왔대더라. 뭐? 그래요? 야, 그럼 진짜 이해가 간다 진짜. 그런 상태에서는 수업 못 들어봐. 나 그 심정 10분 이해가 간다 진짜. 그렇지. 아니 오빠 어떻게 그런 심정을 10분밖에 이해를 못해? 난 50분, 60분도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 시작했어. 인정아, 인정. 아유, 그 10분 이해한다는 건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뜻이 아니야. 그래. 나도 알고 있었어. 그래? 10분 이해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 거고 그래. 50분 이해하는 건 엄청 많이 어쨌든 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거는 제일 행복한 거야.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나는 참 행복한 거 같아. 난 너에게 이 선배, 이 선배 이빨에 고춧가루 꼈어. 뭐?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호경 씨가 사랑한다는 사람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그럴 리가. 레오니도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었는데. 어쩜 그러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랑하는 거야? 너무 슬프다. 응. 아, 그럼 그때 레오니가 한 말이? 호경이 진짜 지금 사귀는 사람 없어. 오히려 지금이 호경이한테 누군가 꼭 필요할 때라니까. 이제 어떡할래? 그냥 호경 씨 포기할래? 삐삐야. 네. 경인아, 나 레온인데 호경이 지금 학교 앞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 얼른 나가봐. 어? 왜 저래? 야, 뭐 지나갔냐? 모르겠어. 엄마 큰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왜 그래? 왜? 호경 씨. 어머, 경인 씨. 호경 씨 얘기 들었어요. 남자친구 얘기요.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그냥 호경 씨 도와드리고 싶어서. 고마워요. 저도 경인 씨 처음 봤을 때 왠지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걸 보면 어쩌면 경인 씨는 누군가가 제게 보내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우리 일어날래요? 제가 기분 전환 시켜드릴게요.